안녕. 저는 지금 작업실을 가는 중이에요. 점심을 먹고 작업실을 가는 중.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. 차도 많고 다들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.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이네요. 녹화 버튼만 눌러놓고 혼자서 정말 일상을 공유해 주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와우, 앞머리가 아주. 셔츠 입은 날은 셔츠가 구겨질까봐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지. 오늘은 이걸 처음 찍는 날이어서 좀 적적하니. 네. 나중에는 음악도 잔잔하게 틀면서 짧게 짧게 드라이브? 아닌 드라이브 그걸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이제 거의 다 왔지롱. 오늘도 두더지가 되어볼까? 두더지가 되었습니다. 이걸 켜볼까? 이걸 켜니까 좀 보인다, 그치? 오늘도 작업하고 그리고 건반 연습하고 그래야지. 자, 이제 주차를 해볼까요? 때마침 여기 자리가 있네요. 주차를 해볼까요?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. 주차를 해놨지만, 한 방에 넣었지만 는 1cm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네요. 이렇게 도착. 화이팅. 작업실 가는 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근데 벌써 거의 다 와갈 때쯤 켜가지고. 오늘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씻고 머리도 안 말린 채 작업실을 가는 중. 아침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. 오후부터는 비가 안 온다 했는데 다들 우산은 잘 챙겨서 나갔는지. 다 왔다. 헐, 벌써? 왜? 대체 왜? 지하로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불을 켜보지. 똑똑이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겠어. 저분이 나가시면 난 너무 땡큐 안 돼. 저분이 안 나가시려니.
더 깊이 안 내려가도 돼서 너무 좋아요. 예스! 이런 걸 나이스라고 하죠. 저는 이제 주차를 다 했습니다, 여러분. 정차 중이에요. 좀 더 얘기하다가요. 저는 앨범을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,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많이들 보고 싶고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미래가 있는 승우를 대변해서 얘기하자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네, 몸 조심히, 건강히, 우리 팬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. 좋은 일 가득하고 아프지 말고, 짧았지만 이렇게 또, 네, 차 안에서 드라이브하며 짧은 거리를 운전하며 이렇게 브이로그 아닌 브이로그를 찍어봅니다. 안녕. 많이들 아마 이걸 보면 차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, 제가 이 차를 산 지 오래 안 됐어요. 정말 오래 안 되고, 그리고 산 이유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, 저는 계속 패턴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새벽에 갔다 뭐 아침에 나왔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택시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 약속을 간다거나, 오히려 저도 어느 정도 이 계산을 했을 때 차가 있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죠. 절약도 하고 진짜 택시비가 많이 나왔어요. 저희 큰 누나도 이 차를 많이 몰아가지고 누나도 같이 이렇게 드러났죠. 그래서 엄마도 올라오면 굉장히 편해해요. 엄마가 뭐 서울 오면 택시를 워낙 많이 타니까, 엄마도 누나도 그렇고. 또 차에 대한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있어요. 예전에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셨는데, 그 식당 사장님 차가 그 브랜드, 아, 제가 타고 있는 브랜드였어요. 그 엄마가 이제 그때 막 저한테 뭐 설명도 해주고 그냥 좋더라? 막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, 아, 내가 그래,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엄마한테 이걸 태워드려야겠다 해서 망설임 없이 이 브랜드를 선택을 했죠. 엄마가 이제 옛날을 추억하기도 하고, 주말인데 사람이 많네? 주말이니까 많겠지, 그치? 왜 빵해? 아직 앞차가 안 갔는데 빵 당했어. 조금 이따 갈까? 승우의 산책 브이로그 한번 찍으러 가? 저는 이제 또 다 와가요. 오늘 좀 빨리 켰죠? 다들 보고 싶네. 다들 보고 싶어. 두더지 됩니다. 두더지. 나의 자리가 과연 있을까요? 있어요.
감사합니다.